김소라 선수입니다. 네, 김소라 선수. 이제 첫 번째 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소라 선수가 몸이 상당하게 뻣뻣해요. 아, 그렇군요. 이번 경기 때는 네. 그 부분이 네, 조금은 좀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네. 좀 잘 풀었으면 하는 것도 네. 있습니다, 지금은. 네. 아, 하지만 김소라 선수가 대신에 이 파워가 네.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도만의 보너스 홀드 네,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홀드. 좋습니다. 네, 최대한 네, 벽 쪽으로 몸을 밀착하면서 조심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시 좀 동작을 고치려고 하나요? 왼쪽 무릎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위치를 했고요. 네, 최대한 신중하게 일어나서 지금 완전 좋습니다. 네, 왼손 있는데. 네, 왼손 홀드. 네. 완등 홀드. 왼손으로 조금 만져봤는데 네. 네, 추락을 하네요. 김수로 선수 네, 스스로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있어요. 네, 다시 시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선수입니다. 네, 두 번째 시도 앞두고 다시 앉아서 네, 앉아서 아예 이제 관찰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조금 하고 네. 집중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여자부 경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볼륨 홀드들이 아주 많이 설계가 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코 여자 선수들에게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자 선수들도 이젠 앞으로의 이 더 커 나갈 상황에서는 네. 이 볼륨 홀드라는 홀드를 꼭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라도 잡는 습관과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들을 네.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배워가야지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의 성적들이 좋아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번 아데스 락스타는 그런 볼륨 홀드의 위주에 대한 게 되게 많습니다, 루트가. 네. 김소라 선수 왼손 뻗어봤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았고요. 이제 두 번째 네, 완등 홀드를 향해서 좀 더 이제 몸을 일으켜서 갈 모양인데요. 네, 김소라 선수 다시 또 떨어지네요. 아쉽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김소라 선수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시도에선 집중해서 네.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솔지를 네, 운영진인가요? 네, 운영진과 이제 심판들이 솔지를 해주고 있죠. 이게 네. 선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지금. 네, 선수 본인이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네. 또 심판진이나 운영진도 네.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김소라 선수 네, 마지막 네 거의 1초 남기고 네 마지막 시도 시작했습니다. 네, 집중을 해서. 네, 마지막 시도에는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데 또 진행을 못하고 예, 추락을 합니다.